오늘의 활기찬 시작이 되고 바쁜 하루의 중심이 되며 희망찬 내일의 보금자리가 되는 포근한 삶의 터전이 주는 일상의 행복.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기 삶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포근한 삶의 터전을, 그로부터 오는 일상의 행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건설 근로자의 행복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킵니다. 건설 근로자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인천에 사는 26세 권상민 씨. 그는 요즘 하루가 즐겁습니다. 얼마 전 배우기 시작한 타일과 미장 기술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건설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기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단순한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허리에 연장을 차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타일을 붙이며 기술을 쌓아온 상민 씨. 그는 이제 건설 근로자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교육 시간은 제가 근데 조금 고소한 부분이 아, 좀 있으시고? 처음에는 건설 일이 단순하다는 것 때문에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그 속에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인이라 하는 것 같아요. 상민 씨는 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배워 전문 건설 기능인이 되겠다는 꿈. 꿈은 행복한 삶을 향한 이정표와 같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상민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김진아 씨의 하루는 물음표로 시작합니다. 결혼 출산 지원금은 최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설 근로자의 행복으로 향하는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 근로자분들께 건강 검진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건설 근로자의 생활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설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드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환하게 웃으실 때 저도 행복해지거든요. 건설 근로자분들의 행복이 저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존중으로 건설 근로자의 보다 더 큰 행복을 위해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먼저 다가갑니다. 계집 공제금 좀 타러 왔어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세 박경태 씨. 1200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으시고 건설 근로자로의 40년 세월에 마침표를 찍고 보니 생각보다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꽃다발을 샀습니다. 어유, 아유, 예예, 아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예예. 놀랬죠. 물론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직금이 모였겠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이다 보니까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해온 아내 생각이 나더군요. 여보.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을 함께해준 아내. 경태 씨의 두 손에 들린 꽃다발은 아내를 향한 고마움의 선물입니다. 아, 너무 좋다. 전 항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소중한 저의 직업이었으니까. 퇴직공제금은 저희 부부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건설 근로자가 흘린 땀방울만큼 더 든든해지는 삶의 터전. 그들의 단단해진 손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건설 근로자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설립부터 존재 이후까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대한민국 건설 근로자의 행복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